그것을 알려드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장 선생님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은 종례를 하시고 어떤 과목의 선생님들은 반을 들어가서 수업을 하시는데 교장 선생님은 학교를 둘러보시거나 화단을 관리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학교는 교장실에 계셔서 그런 건지 마주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지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알아봤습니다. 교장실이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저 진영진 씨.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유, 반가워요. 예. 산남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만화도 잘 그리시고 학생들하고 소통을 제일 중요시하는 분이라고 해요. 바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교장 선생님은 업무가 어떻게 되실까? 아. 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나요? 선생님들마다 달라요. 이제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일찍 와가지고 공부의 면학 분위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교실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교문지도 이런 거보다는 조용하게 속속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공부하는 분위기는 어떤 것인가, 이런 거를 파악하러 지금 많이 다니는데, 네. 아침에, 우린 보통 8시 전에 옵니다. 네. 그리고서 들어오면서 이제 애들 학생 지도하면서 이제 맞아주는 그런 네. 학생, 등교 도우미 학생들, 걔네들하고 네. 이제 인사하고, 네. 그리고 이제 교장실에 와서, 신문에 대해서 이제 뭐가 났는지, 교육신문에 대한 것들을 네. 쭉 스크랩 한 것을 제가 보죠. 네. 보고서, 필요한 부분은 이제 챙기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조금 지나면 이제 교감 선생님하고 예. 그리고 우리 행정 실장님하고 예. 같이 아침에 모여서 기획 회의를 해요. 학생들 교육 활동에서 오늘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예. 월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오늘은 주로 어떤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예. 거기에 대해서 교장의 역할은 미리 그 선생님하고 또 소통도 해야 되고 또 준비가 잘 돼 있는지 예.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평가는 어떻게 할 건지. 네. 이런 부분을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뭔가 빡빡한 것 같으면서도 겉으로 봤을 때는 여유로워 보이시기는 합니다. 결제나 총 관리 정도의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교에 제일 위에 계신 분이죠. 교장 선생님 월급은 누가 주는 걸까? 그것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줍니다. 그 나라에서도 결정해가지고 나라에서 주는 걸 가지고 도교육청에서 네. 주는 거예요. 아. 봉급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호봉제이기 때문에 단일 호봉제. 네. 단일 호봉제이기 때문에 내 나이하고 비슷한 나하고 교육 경력이 비슷한 다른 교장 선생님들도 나랑 봉급이 거의 같아요. 평교사 선생님 중에서도 나보다 경력이 많은 분은 나보다 봉급이 많아요. 교장 선생님도 공무원이셔서 제일 위에 있고 책임지는 일이 많다고 해도 월급을 제일 많이 받아가는 게 아니라 호봉제라고 합니다. 어쨌든 하루 일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직접 교장 선생님이 하루 동안 하시는 일을 관찰해 봤습니다. 이렇게 순실을 다니시면서 뭐 애로사항 같은 게 없나 둘러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실을 다 돌고 난 후에는 교장실에서 다양한 업무를 보신다고 해요. 해외에 예. 이제 방학 동안 통해 가지고 자기가 연수를 신청하면서 해외를 다니면서 자기가 자율 연수를 한번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일일이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오는 것들도 나한테 거쳐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이제 전달이 되는 거고. 이렇게 업무를 보시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식사를 하시는데 교장 선생님은 식사를 어디서 하시는지 저의 기억에는 한 번도 못 봤었습니다. 그것도 한번 관찰해 봤습니다. 줄 서시나요? 선생님들 먹는 데는 따로 돼 있어. 만약 선생님들 하고 애들하고 섞여놓으면 선생님들 일을 못하니까 예. 애들도 불편해하고 학교 급식이 이 정도야. 와 군대리아 이런 거 콘프라스트까지 있고 네. 교장님 너무 잘생겼다고 맛있게 드세요. 네. 자 같이 드십시다. 네. 대부분의 교장 선생님들이 학생들보다 좀 앞서서 식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못 본 것뿐이었지 알고 보면 학생들하고 같은 밥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기운내라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음악회를 해요. 그때 이제 내가 이제 기타 들고 나서서 애들 앞에서 이제 노래 불러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오늘의 결론,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생각보다 많다.
어쩌면 책임감에 제일 힘들 수 있는 일이다. 지선호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여기 학교뿐 아니라 다른 교장 선생님들도 비슷하다고 해요. 교장 선생님이 그려준 팬아트입니다. 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